이거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인데, 평행사변형 성질. 이 평행사변형의 뜻, 평행사변형의 정의, 뜻이랑 정의는 같은 말이야. 이거는 암기거든, 14자. 암기인데, 성질은 그렇게 암기할 필요는 없어. 근데 이해는 해야 돼. 가로 1번.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이 평행사변형의 성질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이게 핵심되는 단어고. 세 번째.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요거 이해만 하면 돼, 일단 요거는. 요거는. 그래서 그림이 이거지. 대변의 길이가 같다고. 마주 보는 편.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 이게 평행사변형의 성질. 첫 번째야. 그두 번째. 대각이 같다고. 마주 보는 각이 같다고. 마주 보는 각이 같다고. 이게 평행사변형의 성질. 두 번째. 세 번째는 대각선에 관련된 거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등분하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 같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다. 이게 평행사변형의 성질 몇 번째냐? 세 번째다. 이 성질은 막 그렇게 뭐 14자 막 이렇게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건 알아둬야 돼. 순서대로 알아두고 있으면 더 좋고. 문제 보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평행사변형의 성질 첫 번째를 구하는 거. 평행사변형의 성질 첫 번째.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고 그랬거든? 그럼 40번. 다음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 대하여 X, Y 값을 각각 구하라. 뭐라고?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고.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다고. 나왔네. A, D, B, C 같고, X는 얼마? 5. A, B, D, Y는 4. 그래서 X는 5, Y는 4. 아, 쉽다, 쉬워. 가로 2번. 40번, 가로 2번. 이것도 평행사변형에서 X, Y 값을 각각 구하래. 평행사변형이 뭐라고? 대변의 길이가 같다고. 같다고. X 얼마? 12. X 12. 대변의 길이가 같다고. Y 얼마? Y 10. 그래서 X가 12. Y는 10이다. 가로 3번. 자, 이것도 평행사변형인데, 이건 쉽대, 이것도. 평행사변형의 성질,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그니까 뭐냐, 이게. X-1이 4라고. X는 얼마? X는 5네, 5. 5. 야,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고. 이게 같다고. 그래서 2y 플러스 1이 7이야. 2y 플러스 1이 7. 그 y는 얼마야? y는 3이네. 그래서 답이 x는 5, y는 3. 쉽게 풀수 있다. 41번. 41번. 다음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 대하여 각 x, 각 y 크기 각각 구하라. 평행사변 성질 두 번째 있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 대각의 크기가. 그래서 마주보는 각이 같다고. 그러니까 각 D랑 같겠지. 각 B랑 각 D가 같다. 그럼 X는 몇 도? 40도. 40도. 그 다음에 이게 같으니까 요거 같고 요거 같다고. 그러면은 각 B랑 각 D를 더하면 180도가 되겠지. 180도. 그 Y는 몇 도? 140도 되네. 140. 그래서 X는 40도, Y는 140도가 된다. 요거 두개 더하면은 요거 B랑 C 더하면 180대. 180. 그치? 요거 더 전부 다 더하면은 360이잖아. 반반이니까 180. 가로 2번. 자, 이것도 평행사변형이잖아. 그러면은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고.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그래서 A각이랑 C각이랑 같아. 마주 보는 각이 같으니까. 그래서 Y는 몇 도냐? Y는 각 Y는 115도다. X는 그 다음에 X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두개 더하면 180도 되지. 두개더 하면은. 그럼 X는 65도. 각 X는 65도. 이렇게 된다. 가로 3번. 가로 3번 좀 중요하네. 왜 중요하냐? 이게 X가 X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X는 요 변하고 그다음에 요놈이 이루는 각이잖아. X 요놈이 이루는 각인데 또 뭐가 있냐? 요렇게 선을 그으면은 이게 평행선이 돼, 평행선. 야, 그러면은 X는 뭐냐면은 평행선과 다른 한 직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억각이 나오죠, 억각. 여기가 억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억각 크기는 같잖아. 그러니까 두개 각이 같다고. 그래서 각 X는 30도가 돼, 30도. 각 X는 30도가 된다. 이해되지? 억각이니까, 억각. 평행선하고 다른 한직선 이름 억각 나오지? 그럼 30도라고, 30도. 그럼 여기 몇 도가 돼? 80도지, 각 B가. 각 B가 80도야. 그러면은 B랑 C 더하면 몇 도가 돼? 180도 되지. 여기 80도고. 두개 더하면 180도 되잖아. 그럼 각 Y는 100도다, 100도. 이렇게 푼다. 이두개 더하면 180도 되는 거지. 180도. 왜 반, 반. 여기 갖고 같으니까. 그리고 두개 더하면은 180도가 된다. 42번. 42번. 다음 그림 같은 평행, 사변형, ABCD에 대하여 X, Y 값을 각각 구하라. 그림 딱 보니까 대각선이 나왔네? 대각선. 평행사변형의 성질 세 번째.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해. 그러니까 반띵한다고 반띵. 그러니까 OC랑 OA랑 같다고. 요 길이랑 같아. 얼마? 4가 된다. 그 다음 요것도 같고, 요것도 마찬가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 길이 같아. 그래서 OB랑 OD가 같아서 Y는 5가 돼. 그래서 X는 4, Y는 5. 평행사변형의 성질 세 번째다. 가로 2번. 아, 쉽네. 이것도 평행사변형의 성질 세 번째. 평행사변형에서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고. 그러니까 요 길이 같다고. 같아. 이 길이 같고. 같아. 그래서 X는 얼마? X는 5. X는 5. Y는 3. 쉽다. 가로 3번. 이것도 쉽네.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고. 그러니까 요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음이야, 같음. 그러면 X 더하기 10은 13이라고. 그럼 X는 얼마? X는 3이네. 아, 나왔다. X는 3. 그 다음에 또요 길이랑 이 길이랑 같거든? 그러면 2y 더하기 5는 9. 그럼 이왕하면은 2y는 4. 그 y는 얼마? y는 2네. 그래서 y는 2가 된다. 가로 4번. 가로 4번도 이게 평행사변형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 한다고. 2등분. 반띵. 반띵. 그 전체 10이니까 5네. 5. 그 x는 얼마? x는 5. 야, y도 마찬가지야, y도. Y도 똑같지? 반띵한다고, 반띵. 요놈하고, 반. 그 12잖아. 그 여기 66이겠네, 66. 그 Y는 얼마? 6. 이렇게 된다. 그 다음 43번. 다음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의 ABCD에 대하여 X의 각과 각 Y의 크기를 각각 구하라. 각 X. 평행사변의 성질 첫 번째. 뭐라고?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고.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대. 그럼 X는 얼마? 요 길이 같잖아. 7. 그다음 평행사변의 성질 두 번째. 이건 여기 대변. 대변의 길이가 같다. 이거는 두 번째는 대각. 대각의 크기가 같지. 마주 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고. 그러니까 Y는 얼마? 60도. 60도다. 가로 2번. X는 어떻게 구하냐? 평행사변형의 성질. 평행사변형의 성질 첫 번째 뭐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고. 그러니까 대변의 길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 이렇게. 그 X는 얼마? 12. 그다음에 평행사변형의 성질 두 번째가 나오네. 두 번째. Y. 그럼 마주보는 변의, 아니, 마주보는 각. 대각의 크기가 같아. 대각의 크기. 그럼 여기도 Y인데. Y, 그럼 여기 75지? 그 무슨 말이냐? 요렇게 두 개, 그러면 요렇게 두개 더하면 몇 도가 돼? 180도 되겠지? 그치? Y 두 개랑 75두개 더하면 360이니까. 75 하나랑 Y 하나 더하면 180도가 돼야 돼. 그래서 Y는 105도. 105도가 된다. 가로 3번. 이거는 평행사변형인데 대각선이 나왔네? 평행사변형의 성질 세 번째가 있지? 대각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고, 2등분.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다란 얘기야. 요가 7, 여기도 X7이네. X7.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하냐. 야, Y는
평행사변 성질 두 번째,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고, 대각의 크기. 그러면은 요각이랑 같지. 120도면, 여기도 120도. 120도. 그러면은 120 더하기 y 더하기 120 더하기 y 하면은 360이잖아. 그러니까 y에다 120 더하면 180이야. 그 y는 얼마? 60도. 이렇게 풀면 된다. 4번. x는 어떻게 구하냐? x는, 야, 이거 평행사변의 성질 세 번째로 풀면 되겠네. 어떻게?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고, 이등분. 그러니까 요 길이랑 같다. 그럼 반띵 x는 5네 5. 그다음에 y는, 아, 이거 필요 없는 거 지우자. y. 그 y는 어떻게 구하냐? y가 이루는 각을 보니까 y. y는 요 직선하고 요 직선, 그 다음에 또요 직선, 요 직선 이루는 거죠. 이렇게 그게 y잖아, y. 근데 또 뭐가 있냐면은 평행선이 나와요. 평행선, 요거 두개 평이죠. 평행, 저희 평행사변형의 정의,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평행이라고. 그럼 뭐가 나오냐? 억각. 억각 나오죠. 억각. 어떻게? 요기랑 억각이네. 그니까 y는 몇도? y는 80도. y 80, 이렇게 억각 나오지? 평행이니까 평행선하고 한 직선하고 만나잖아. 억각이다. 44번. 다음 그림과 같은 평행 사변형 ABCD에 대하여 x의 값을 구하라. 평행사변형이 뭐지? 이거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이거 14자. 14자. 암기해야 돼.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평행사변의 정의야. 근데 x의 값 구하네, x. 야, 이거 x의 값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 해설 보자. 각 DAE랑 AEB가 같아. DAE, AEB. 아, 그 요각하고, 아, DAE, AEB. 요각이 지금 같다 그래서 문제에서. 근데 또 뭐가 있냐면은 이각하고 이각이 같지. 왜 같아? 억각. 억각이잖아. 야, 두개 평행이잖아. 이게 왜 평행이냐? 평행사변형의 정의,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평행이라고. 평행인데 요 평행선의 한 직선과 만나잖아. 그 요각하고 같지. 뭐왜 같아? 억각이라 하지. 억각. 억각 같다고. 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것도 요거 같아.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은 요 삼각형이 뭐가 되냐?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 밑가에 같잖아. 그러니까 이등변이 돼, 이등변. 그러니까 이거는 이등변이 돼.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따라서 BE랑 BA 길이가 같지. 이등변 얼마? 4가 되는 거지, 4. 4가 된다. 그럼 BC는 6에서 4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 2가 된다, 2. 그래서 X가 2가 나온다는 말씀이지. 6에서 4 빼. 여기 길이 같잖아. 이것도 6이니까 여기도 6이 되는 거지, 6. 평행사변형의 성질 첫 번째 그거야. 대변의 길이가 같다고 했어. 그러니까 6이니까 밑에도 6이지. 6에서 4빼니까 2. 자, 그래서 x의 값이 2가 나온다. 가로 2번. 자, 이것도 이게 평행사변형이라고. 평행사변형 뭐야?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이거 쓰라고 시험에 났다. 서술형으로 굉장히 점수 높게 나왔어. 그럼 이제 x는 어떻게 구하냐? x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문제에서 요각이랑 같다고 했는데, 야, 요각이랑도 같지. 왜 같아? 이게 평행이잖아. 평행사변형의 뜻, 평행이라고. 평행인데 이게 한 직선과 만나버리네. 그 억각이라고. 억각이 돼, 억각. 그래서 저각이랑 같게 돼. 억각. 그래놓고 보니까 요 삼각형이 뭐가 되냐? 이등변 되는 거지, 이등변. 이등변 아니야. 두 밑가에 같잖아. 두 밑가 같아. 이 길이 같아. 여기 얼마? 5. 자, 그럼 여기 5다. 5가 나왔는데, 또 평행사변형의 성질에서
첫 번째,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고 했잖아, 대변의 길이가. 그럼 여기가 7이면은 마주보는 변. 여기도 7이 된다는 얘기지, 7. 그럼 x는 7에서 5 빼니까 2가 된다, 2. 답이 2다. 2. 답이 x는 2가 된다. 가로 3번. 자, 이것도 평행 사변형이다. 그러면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라고. 자, 따라서 x 여기 구하는 거네, 여기.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이각이 나와버리네, 이각이. 이각하고 이각하고 같아. 왜 같아? 왜 같냐면은 평행 사변형의 뜻,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고. 그럼 요 평행 여기 두 개가 평행한데 요 평행선이 한 직선과 만나버리네. 야, 그럼 억각이잖아, 억각. 요 두 개는. 두 개는 억각 아니냐, 억각. 억각이니까 같지. 야, 근데 또 요놈이랑 요놈이랑 같아. 그럼 세 개가 다 같네. 그럼 여기 뭐가 돼?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지. 여기도 X가 돼, X. X. 야, 이제 다 풀었네. 그러면 또 평행사변형의 성질. 평행사변 성질 몇 번째? 두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고, 대변의 길이. 대변의 길이가 같아서, 여기가 11이면은, 여기가 11이면은, 여기도 11이 돼.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그럼 x는 11에서 4 빼면 되네. 7 되니까, 7. 그래서 여기가 7이 되는 거야, 7. 그래서 x 값 얼마냐? 7이다. 그 다음 문제. 자, 이것도 평행사변형 ABCD의 x 값을 구하는 건데, 가로 4번. 여기 가로 4번은 중요 문제네, 조금. 중요 문제. 아, 이런 걸 풀어야지. 이제까지 너무 쉬웠어.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 x. x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단, 요각과 요각이 같은 건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억각. 억각. 그러면 또 요거랑 같다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은, 그 B2의 길이가 나오죠. 얼마? 6. 와, 이게 6이네. 일단 여기까지. 요거 이제 필요 없어. 나머지는. 필요 없다. 요게 6. 요게 6. 그럼 두 번째 여기 보는 거, 여기. 요각이랑 같겠지. 억각. 억각. 그래서 요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네, 또.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은 요도 6이잖아, 6. 여기가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도 6이라고. 여기 얼마? 여기도 6이야, 6.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 문제가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9니까 여기도 9가 된다고, 9. 9. 자, 아무튼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고, 이등변. 이등변. 그래서 여기 6이 나왔지, 6, 6. 6, 6. 야, 그럼 여기 9야, 9. 9. 그러면은 이게 희한하네. 희한하네. 지금 여기에서 요 부분이 겹치잖아. 겹쳐. 겹치는 부분 X를 구하는 거야, X. 겹치는 부분 x 구하는 거거든. x. 그러면은 지금 뭐가 되냐면은 x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x는 여기 넓이 여기 길이 얼마? 6. 6. 여기 길이는 6. 근데 여기 길이는 얼마? 9. 그러면은 요게 나오지. 그럼 뭐 어디서 나오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나오지. 6 더하기 6 하면 얼마? 6 더하기 6 하면은 10인데 그럼 겹치는 게 얼마? 겹치는 거 9 빼면 되냐? 3이라는 얘기냐? 3. 여기 3이라는 얘기잖아. 겹치는 게. 그래야 여기가 3이 돼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3이 돼야 여기가 6이고 여기가 3이 되니까 합하면 9가 나오잖아. 9. 그치. 이해되지? 그래서 6 더하기 6을 한 다음에 9 빼니까 3이 나오는 거야, 3. 그 겹치는 부분이 3이다, 3. 이거는 좀 시험에 날 가능성이 높지? 높아. 여기가 6, 6. 근데 겹치지 않으면 9인데. 아니, 겹치지 않으면 12인데, 겹치면 9다. 그럼 겹친 부분은 빼면 된다, 3이다, 3. 3이 되면은 되겠지? 그럼 6 더하기 3 하면 9가 나오니까. 이거는 시험에 잘 나. 가로 5번. 자, 이것도 평행사변형에서 x의 값을 구하는 건데, 그치, 요각이랑 같잖아, 억각. 이것도 같네? 그러면은 2등변 삼각형,
그래서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랑 가짓이 얼마가 돼? 9. 와, 이게 9다. 그럼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9다. 그 다음, 요쪽을 보면은, 요각이랑, 아, 이각이 아니구나. 요각. 요각이랑 같이 억각. 근데 또 이걸 같으니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지. 이등변 삼각형이 되지. 요 길이랑 같아. 그 여기도 9니까, 요것도 9가 돼. 9. 야, 그러면은, 얘 9군데, 여기 12야, 12. 어? 여기는 12라고. 12. 그럼 도대체 겹친 부분의 길이가 얼마? 겹친 부분이 x잖아. 그럼 겹친 부분의 길이가 얼마냐 이거야. 겹친 부분의 길이가. 그러면은 여기가 그럼 봐봐. 여기가 9지 여기가. 아니. 여기가 얼마? 9. 여기는 얼마야? 3이 돼야 되지, 3. 그렇지? 여기는 9면은 3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9에서 6이 돼야 되지, 6. 그러니까 9 더하기 9하면 18, 18, 18, 6이 되는 거지, 6. 그 x가 6이 된다. 이게, 아, 또 이해 안 되는 애들 있을 것 같은데. 이해 안 되는 애들. 요 길이가 얼마? 9. 9. 요 길이가 얼마? 9. 여기서 여기까지는 12. 12. 그 봐봐, 얘가 9라고. 9. 그 여기는 얼마가 나와야 돼? 12가 나야 3이 나야 되잖아, 3. 3.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x는 뭐야? x 봐봐. x는 여기도 9라고 했잖아, 여기도 9. 여기도 9라고. 그 여기가 3이라고, 3. 그래서 9에서 3 빼면 6 나오잖아, 6. 6 나오지. 그래서 x가 6이다, 6. 다음 6번. 야, 이 뒤로 가니까 좋은 문제가 막 나오네. 6번. 그래서 x 값 구하라. 아, 이제 좋은 문제가 막 나온다. 아, 일단 각 AB랑 CEB가 같아. 이게 AEB랑 CEB 뭐냐면은 요각하고 같다고. 아, 왜 같냐? 평행사 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평행하다고. 평행해. 요 평행선이 한 직선과 만났잖아. 그 뭐야 이게? 억각이잖아, 억각. 억각. 그래서 이게 억각이야, 억각. 억각. 같지? 그래서 억각 같다. 그럼 무슨 삼각형? 이등변 된 거지, 이등변. 왜 이등변이냐면은, 그럼 또 요각이랑 같다며. 야, 그러면은 이등변 되잖아. 밑각이 같잖아, 밑각이. 그래서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밑변이 같으니까, 아, 밑각이, 두 밑각이 같으니까 이등변이 돼. 그러니까 9니까, 아, 이등변. 그래서 EC랑 BC가 같이 9가 되는 거지, 9. 여기 9. 9. 얘도 9가 되는 거야, 9. 아, 그럼 다 했다. 9. 그 다음에, 평행 사변형의 성질 첫 번째.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대변의 길이가. 그래서, 요 길이가 같다고. 얼마? 5잖아, 5. 여기가 5야, 5. 5. 아, 그러면 x 나왔네. x는 4가 되는 거지, 4. 9에서 5 빼면 4니까. 9에서 5 빼서 4가 나온다. 자, 이제 뒤로 가니까 좋은 문제가 막 나오고 있어. 45번. 다음 그림과 같은 평행 사변형 ABCD에 대하여 점 M이 BC의 중점일 때 X의 값을 구하여라. 오, 이 문제도 좋네. 여기 중점이래. 그러니까 이게 같다는 얘기지. 요게 X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하냐면은, X. X라. 야, 이거 어렵다. 근데, 이게 평행사변형의 성질, 평행사변형의 이제 정의가 있고, 성질이 이제 1, 2, 3 있잖아. 그러면 성질 1, 2, 3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지?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 6이라고 6. 그러면 이제 요 길이만 나오면 나오는데, 요 길이만 나오면 나오네. 아, 문제 좀 어렵다. 일단 여기 6은 나왔고, 요 길이.
여기 6 나왔고, 여기 이제 우리 이씨의 길이만 구하면 돼. 그럼 이씨의 길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씨의 길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각, 그, 요두개 삼각형을 보는 거야, 요거.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우리가 째려보는 거야. 왜 이걸 째려봅니까? 이게 M이 중점이라 했거든, M이? M이 중점을 했기 때문에 이 길이 길이 같다고. 같아. 이게 그 모름이야. 이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네. 왜 합동이냐? 일단 요각 같지. 왜? 엇각이잖아, 엇각. 엇각이지.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는 엇각이야. 엇각. 그 다음에, 요각하고 요각이 같지? 이거 왜 같아? 막꼭지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엇각하고 막꼭지가 나오는 거야. 엇각하고 막꼭지가. 이렇게 같지?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세 번째 뭐냐면은, 평행선, 그러니까 평행사변의 성질,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고 그랬잖아. 평행하다고. 평행사변의 성질은 평행사변의 뜻.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 사각형 평행해. 요 평행선이 요 직선과 만나지. 그러면은 또 엇각이 나오지 않냐, 엇각. 어디? 여기랑 여기. 아, 색깔 바꿔서. 요각이랑 요각. 엇각이 나오네. 같다고. 그러면 결론이 뭐냐, 결론. 결론이. 요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 되지. 왜 합동이 되냐? 각이 두개 같으면 자동적으로 요각하고 요각하고 같아지겠지? 두 개가 같으면 나머지 하나 같아지잖아. 그 무슨 합동이 돼? 한 변이 같잖아, 여기. 변의 길이가 같다고. 변의 길이가 같다고. 무슨 합동이 돼? ASA 합동. 그래서 여기가, ASA 합동인 거야. 삼각형 APM이랑 APM하고 합동이 되는 거. ECM이네. 삼각형 EC 요거 순서 중요하다. 이거 합동은 이거 순서 중요해. A랑 E랑 대응이고 B랑 C랑 대응이고 M이랑 M이 대응되는 거야. 그래서 ASA 합동. 그두개 삼각형 합동이야. 합동이니까 결론이 뭐냐? 결론이 요 길이랑 같다. 그래서 여기가 6이 되는 거야. 6. 이 길이가. 그 X는 6 더하기 6이네. 12. 6 더하기 6 12. 야,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요거는, 그래서 문제가 뭐냐. 요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다. 합동을 찾는 거야. 합동을 찾는 거. 합동 찾는 거. 합동은 ASA 합동. 엇각이랑 막꼭지각. 그걸로 풀었어. 어려운 문제였다. 가로 2번. 가로 2번. 이 가로 2번도 같지? 이거, X 값을 구하라, X 값. 그러면은, 이 평행사변형이니까 일단 이거 암기.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 14자. 14자. 이거 쓰라고 시험에 날 가능성이 있어. 그럼 X는 어떻게 구하냐? 일단 여기서 이제 이걸 알아야지. 평행사변의 성질 첫 번째.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고. 그래서 요 길이랑 같아. 얼마? 2. 일단 이거 2 쓰고 시작. 요거. 요게 2다. 얘가 2.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봐야 되는 게 뭐냐. 그럼 이제 요거 2는 나왔는데, 2. 이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 이 길이. 야, 이 길이 구해야 된다.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두 개의 삼각형을 째려보는 거야. 왜 째려본다고? 야, 이게 반등했잖아, M이 반등했다고. 반반 했다고. 그러면 요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 될 가능성이 있지. 합동이지, 사실. 합동이다. 왜 합동이냐? 왜 합동이냐면은, 일단, 막꼭지각이 나오지. 막꼭지각. 야, 이거, 막꼭지각이 같잖아. 일단, 두 번째가 중요하지. 두 번째 왜 중요하냐? 뭐가 있냐면, 두 번째가, 요게, 요 놈이랑 평행이지. 왜?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했잖아. 대변이 같다고. 평행하다고. 요 평행선이 요 직선과 만나네. 그럼 뭐가 나와? 엇각. 엇각. 요각이랑 이각이랑 같네. 왜? 엇각. 엇각. 야, 엇각이다.
야, 그러면은 이 삼각형에서 두 개의 각이 같으니까 나머지 한 각도 당연히 같음이지. 당연히 같음이지. 그치? 당연히 같다. 그래서 두개 삼각형이 합동이야. 무슨 합동이냐? ASA이지. ASA 합동. 두, 한 변과 그 양극각이 같잖아. 한 변과 양극각. 한 변과 양극각이 같다. 두개 삼각형이 합동이야. 따라서, 얘가 2다. 2. 여기도 2가 되는 거지. 2. 그럼 x는 2 더하기 2지. x는 2 더하기 그 얼마? 4다, 4. 자, 이렇게 푸는 거다. 4. 가로 3번. 자, 가로 3번도 x 값을 구하려는데, x 값? 여기 5, 어? 5? 야, 그러면 x는 이제 요것만 나오면 되겠네, 요거. 요 길이만 나오면 되겠다. 이거 구하면 더, 5랑 더하면 x잖아. 그러면 우린 좀뭘 봐야 돼? 야, 이거 반띵했네. 반띵. 그러면은 여기 삼각형을 우리가 좀 째려볼 필요가 있지. 삼각형을 째려본다. 아, 이렇게. 삼각형을 째려보면은, 아, 일단 참, 이거 우리 하고 넘어가야 된다. 평행사변의 정의 뭐야?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이거 외워.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평행사변의 정의. 성질은? 첫 번째,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대. 그 다음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대. 그 다음 세 번째,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해. 암기해. 그러면은 이두 개의 이제 삼각형을 보건데,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네. 왜? 막꼭지가.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더 중요하지, 두 번째. 이게 저기 평행사변이니까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이 평행해, 이렇게 두개 평행하다고. 평행한데, 이 평행한 직선이 요랑 또 만나잖아. 만나지? 그러면은 억각이 나오죠, 억각. 억각. 뭐랑 같아? 요각이랑 이각이랑 같네, 억각. 아, 억각이 같네. 자, 두 개가 같고. 그럼 두 각이 같으면은 자동적으로 나머지 한 각이 같아지지. 그러면 이게 SAS 합동되는 거지. SAS. 왜? 한 변과 양 끝각이 같잖아. 한 변과 양 끝각. 그래서 합동이 돼. ASA 합동. 따라서, 요변의 길이랑 요변의 길이랑 같다고. 근데 이게 평행사변의 성질 첫 번째 보면은 대변의 길이가 같다고 했어. 대변의. 그럼 여기가 5면은 여기 5란 얘기야, 5. 야, 그럼 여기가 5네. 그 X는 5 더하기 5. 10이 된다, 10. 아, 문제가 아주 왜 이렇게 좋냐? 46번. 다음 그림 같은 평행 사변형 ABCD에 대하여 각 X의 크기를 구하여라. 야, 평행사변형. 각, 저기, 이거.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야.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근데 이게 각 X를 구하래, 각 X. 근데 각 A 대각 B가 3대 2야. 근데 A 더하기 B는 180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평행사변형의 성질 두 번째 보면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거든? 대각의 크기가. 그래서, 여기가 X면 X야. X라고. 아, X면 X. 아, 그치, X면 X. 그니까 뭐냐면은 각 A랑 각 C가 같다고. 각 B랑 각 D가 같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그럼 A, B, C, D 다 더하면 몇 도냐? A, B, C, D. A, B, C, D. 이 각을 다 더하면은 360도지, 360도. 근데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으니까 A랑 B만 더하면 180도 되는 거지, 180도. 요게 180, 180이 되는 거지. 그게 180도야. 180도. 근데 각 A 대각 B가 몇 대면 3대 2. 요게 3대 2라고. 그러면은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A고 다섯 개 중에 두 개가 B란 얘기야. 지금 구하는 게각 X지. 야, 각 X는 또 A랑 같네. 그럼 A를 구하면 되겠다, A. X는 A랑 같겠지. 그러니까 A는 뭐라고?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A야. 따라서 각 A는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A라고. 전체는 180이니까. 약분하면은 36. 그럼 36에다 3 곱하니까 108. 그래서 A는 108도다. A는. 그럼 A가 108도면은 평행사변형의 성질 두 번째.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그럼 X도 108도 되는 거지.
108도 이렇게 된다. 가로 2번. 자, 46번은 A 대 B가 1대 2야. 요게 1대 2라고. 그럼 각 X, 야, 이거는 평행사변의 성질 두 번째. 평행사변의 성질 두 번째. 기억나냐? 이거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고, 대각. 그러니까 여기도 X 되는 거, 여기. 마주 보는 거에 같아, X. 아, 그럼 B를 구하면 되네, B. 근데 A 대 B가 1대 2니까 각 A랑 각 B 더하면 몇 도야? 180이지, 180. 180. 180도라고. 180도. 그러면은 이제 B를 구해야 돼, B. B는 세개 중에 두 개가 B라고. 1대 2니까. 1대 2잖아. 1대 2니까. 1대 2니까. 세개 중에 두 개가 B야. 그럼 각 B는 어떻게 구하냐, 각 B. 각 B는 세개 중에 두 개가 B인데 전체가 얼마야? 180. 180. 두개 더하면 180. 약분하면 60. 그럼 60에다가 2 곱하면 120. 아, 그래서 각 X는 120도가 된다. 120도가 답이다. 가로 3번. 가로 3번. A 대 D가 4대 5다. 요게 4대 5라고. 그 평행사변의 성질 두 번째.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고. 그럼 여기 X면 여기도 X야. 똑같아. 대각이 같아. 마주 보는 각. X야. 그러면은 각 A랑 각 D를 더하면은 180도잖아. 180도. 그러면 D는 어떻게 구하냐? D는 그러니까 9개 중에 4대 5니까 9개 중에 5개가 D거든. 그러니까 D는 뭐라고? 9개 중에 5개가 D야. 그럼 전체는 얼마인데? 전체는 180도잖아. 2개 더하면 180도잖아. 180도. 그 180도 중에서 5개 중에 9개가 D라고. 그럼 약분 때리면은 2. 그몇 대? 5 곱하기 20이구나, 20. 그5 곱하기 20 하면 100. 그 답에서 100도다. 그다음에 47번. 다음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 B, C, D에 대해 각 X의 크기 구하라. 아, 이건 쉽냐, 이렇게? 각 X. 이거 각 X는 요 삼각형에서 풀면 되겠다, 이거. 이 삼각형에서 요각만 나오면 되지, 요각. 아, 이렇게 쉽냐, 이거는? 쉽다. 자, 그러면은 이게, 각 D랑, 각 C를 더하면은 180도잖아. 180도. 180도라. 그러면 여기 110도면, 여기 70도네. 각 D는 70도. 그러면 이 삼각형으로 풀면 되네. 이거 왜 이렇게 쉬워, 이 문제는? 이 삼각형. 그럼 25랑 70도 하면 95. 아, 25랑 70도 하면 95. 그럼 180에서 95 빼면은 85. 다 85다. 85. 85다. 야, 밑에 또뭐 이게 있네. 야, 이거 본 김에. 평행사변형의 정의 뭐야?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이제 암기했냐? 그 평행사변의 성질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요세 개. 첫 번째 대변의 길이가 같고, 두 번째 대각의 크기가 같고, 세 번째 대각선이 이등분해. 요 순서대로 좀 암기를 해. 가로 2번. 자, 가로 2번을 그림을 짠 째려 보니까 X, 각 X. 각 X는 요걸로 풀면 되겠다.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내각. 그게 110도니까 여기는 70도겠다. 70도. 두개 더하면 180도니까. 야, 그러면 이제 또 그거네. 아, 그다음에 이게 뭐야? 이건 이제 평행사변형의 성질 두 번째로 풀면 되겠다. 두 번째.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대각. 그러니까 여기가 80도면은 요각 같다고. 대각 80도. 80도. 그럼 X는 그러니까 80에서 70도 하면은 저기 100, 150. 그 180에서 150 빼니까 30이 되네. 30. 그 그러니까 답이 30도. 가로 3번. 가로 3번은 각 BAE 대 BA. BA 요각이네. 각 BAE. 여기고, 그 다음에 각 DAE, DAE 여기? 여기 3대 1? 아, 이게 3대 1. 여기가 3대 1이다. 3대 1. 근데 여기 60도가 나왔잖아. 60도. 60도.
그러면은 A랑 D를 더하면, 그러면은 저기 A랑 D를 더하면은 180도니까 A가 나오네. 아무튼 이것도 X를 구하려면은 요삼각형으로 풀면 되겠지. 요삼각형. 요삼각형 내각으로 풀면 되겠다. 그럼 A가 나온다, A. A는 여기 60, 120도네, 120도. 합하면 180도 되니까 A는 120도. A는 여기 60도니까 120.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요 빨간색, 요 부분. DAC의 그 각이 구한, 각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3대1이잖아, 3대1.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4개 중에 하나라고. 4개 중에 하나. 3대1이잖아, 3대1. 3대1이니까 4개 중에 하나가 요거야. 전체 얼마인데? 120. 전체 120인데, 4개 중에 하나가, 120 중에 4개 중에 하나가 여기라고. DAC. 그 약분하면 30. 아, 여기 30도네, 30도. 아, 삼각형 나왔네. 그럼 30, 60. 그럼 X는 90이네, 90. 직각. 그래서 X는, 각 X는 여기는 90이다. 90. 48번. 아래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하여라. 자, 첫 번째. AB랑 BC랑, AB랑 BC? AB랑? BC랑 같다. 아, 이거 같을 리가 없지, 이거는. 대변이 같아야 돼, 대변. 대변. A, B랑 같은 거는 C, D지, C, D. 1번 틀렸다. 1번. X. 1번 X고.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 각 B랑 각 D가 같다. 각 B랑 각 D가. 아, 이건 맞지. 왜 맞아? 평행사항의 성질 두 번째.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아. 마주 보는 각. 맞아, 맞잖아. 각 B랑 각 D 마주 보지. 맞네. 2번은 땡그라미. 땡그라미다. 3번. 각 A 더하기 각 C는 180도다. 각 A랑 각 C는 180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아무튼, 아닐 수도 있지. 틀렸어. 이거 두 개는 같은 거지. 대각이 같잖아. 평행사변형의 성질 두 번째. 대각의 크기가 같다고 했잖아. 그럼 180도는 뭐냐면은, 요렇게 두개 더하면 180이지. 요렇게. 틀렸어. 4번. 각 DAC. DAC. 요각이네? 각 DAC는 요각이네, 요각. 그 다음에. 각 ACD. ACD. 요각. 이게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노란 색깔을 보자. 그 노란 색깔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 평행선. 평행선이 나오지. 평행선.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렇게 연결하면은, 요각이 나오지, 요각. 그 요각이랑 같은, 여기네. 여기가 같잖아요, 엇각. 엇각. 여기가 아니야. 틀렸어, 그래서 4번. 틀렸다, 이거 엇각 아니다. 4번 틀렸고. 5번. AO랑 CO가 같다. AO? 아. AO랑 CO가 같다. 그럼 AO, CO. 아, 이렇게 두개 같고. 두 번째, BO랑 DO가 같다. 아, BO, DO. 같지. 왜, 이거 왜 같냐? 이거 평행사변형의 성질. 세 번째,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서로 다른 대각선 이등분. 요거. 그래서 맞다, 이거는. 맞다. 5번 맞다. 6번, AC랑 BD가 같다. AC. 자, AC는 뭐냐, AC. AC는 요거네? 그 AC랑, 나의 BD가 같다? BD? 이렇게 같진 않지. 평행사변형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건 맞는데, 대각선이 같진 않아. 대각선의 길이는 같진 않다. 6번 틀렸다. 6번 틀렸고. 자, 세 번째. 세 번째 보자. 삼각형 AOB. 삼각형 AOB 어디야? AOB? 여기네, 여기. 삼각형. 두 번째. 삼각형 COD. COD? 여기네? 이게 뭐라고? 합동이다. 이게 합동이란 말이지, 합동. 짠짠짠 합동. 맞지? 왜 맞냐, 이거? 왜 맞냐면은 평행사변형의 성질 세 번째.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 이등분 하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랑 같다고. 그다음에 이 길이랑 같지. 게다가 막꼭지가 같잖아. SAS 합동이잖아, 합동.
합동 맞아. 8번. 8번은 뭐냐, 이게? 8번은, 지우고. 8번은 삼각형 AOD? AOD. 아, 요삼각형. 요삼각형하고 두 번째 삼각형 COD. COD. 여기 두 개가 합동, 이두개 합동은 아니야. 합동 아니지? 합동은 이제 요렇게 합동이고, 요렇게 되면 요두 개가 합동인데, 요렇게는 합동 아니야. 근데 넓이는 같아. 넓이는 같다. 그래서 틀렸어. 합동은 아니야. 합동은 아니야. 틀렸어. 근데 만일에 이렇게 나오면 삼각형 AOD랑 COD가 이러면 맞아. 이러면. 이러면 땡그라미야. 이게 넓이가 같다라는 얘기야. 자, 아무튼 그래서 나왔다. 욕 봤다. 아, 아주 길었네. 길었어.